안녕하세요, 마랑입니다. 오랜만에 뛰어봤어요. 핑계인 줄 알지만 스케줄이 많이 바빴거든요. 교수님을 만나 뵙고 제 운동관에 대해 많이 바뀌었어요. 걸음에서부터 제 자세의 발음과 아님을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. 오래전 늘 뜀으로부터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것을 잠시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. 시속 9km로 한 10분 정도 뛰었습니다. 지금 신고 있는 신발에는 제 취향에 맞는 깔창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인지 뜀에는 아직도 편한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. 몸이 많이 데워진 상태라 곧바로 스트레칭을 했어요.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둥근과 대퇴이두 이완을 좀 많이 했습니다. 땀이 비오듯이 흐르는 게 보이실 거예요. 몸이 많이 망가진 게 보이시죠? 운동 마인드는 그냥 오랫동안 못 본 친구한테 인사말 하듯이 가볍게 하려고 했습니다. 뛰면서부터 제 몸 상태를 미리 알 수 있어서 템포와 강도를 엄청 낮췄어요. 40kg 벤치로 웜업을 했습니다. 어깨 관절을 유하게 움직이기 위해서요. 느린 템포로 웜업을 했는데 그것조차 힘들더라고요. 60kg 무게로 벤치하는데 상타를 할 순 없죠. 가볍게 타오가 준 나시티를 입고 했습니다. 고마워 타오. 쉐쉐 타오. 60kg 무게로 3 곱하기 10을 했습니다. 템포는 늘 해오던 대로 했고 후식 시간은 최대한 짧게 하려고 노력했어요. 솔직히 무게는 무겁진 않았는데 회복이 안 되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. 근데 잘생기긴 했다. 인정? 어, 인정. 스쿼트 자체를 정말 오랜만에 했어요. 스쿼트도 3 곱하기 10으로 쉬는 시간은 1분 60kg로 진행을 했습니다. 스쿼트를 하는 내내 골반 뒤틀림과 척추 기립근 불균형을 인지하고 했는데 그래서인지 잘 안 되더라고요. 나 스쿼트 하는 모습이 이리 섹시하지? 세 번째 운동은 원암 덤벨 프레스. 해오던 프레스랑은 조금 다르게 했어요. 삼각근의 근력보다는 제 날개뼈를 최대로 움직이려고 노력했죠. 최 매니저가 수개월간 하고 싶었다는 흑백 영상. 이걸로 보니까 정말 잘생기긴 했네. 잠깐 감상하고 가실게요. 골랑 운동 세 가지 했는데 있는 폼 다 잡았습니다. 아, 집 가고 싶다. 그 다음 운동은 랫풀다운을 했습니다. 40kg로 3 곱하기 10.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. 왜 바닥에 주저앉냐고. 그 이유는 그냥 멋있어서 그랬어요. 이번에는 프레스와 다르게 날개뼈를 락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. 마지막 운동은 교수님께서 처방해준 슈럭을 했습니다. 지금껏 상부 승모근으로 수축한다는 느낌이었는데 저 때부터는 날개뼈 전체를 움직이며 마치 하부 승모근까지 쓰고 싶어서 최대한 수축을 했죠. 옆모습은 진짜 죽이네요. 모가 짧아져라. 목춤의 귀재 최미니저한테 춤을 배워봤습니다. 얘들아, 이게 댄스야. 운동 직후 내 라운드 숄더의 큰 원인이 되는 수축이 돼버린 흉근을 스트레칭 좀 했습니다. 저때 사용한 근육의 길이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게 중요하니까요. 이번에도 둥근과 대퇴이두 스트레칭. 이것도 통증이 꽤 심하더라고요. 고양이 자세를 해봤어요. 저렇게 하는 거래요. 안녕. 안녕. 근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단백질을 먹었어요. 제 친구가 화면에 나오고 싶었대요. 근데 저랑 반대로 돌리더라고요. 제 백전백승 기술을 바로 간파해버리더라고요. 어이 젊은 친구, 인사답게 행동해. 오늘의 운동 독백편 끝. 오늘 밤 8시부터 24일 밤 12시까지 그냥 말하고 싶었어.